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광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네네.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 여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7월 달에? 네. 이제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감으로써 식구들하고 좀 멀리하게 됐고 아버지를 위해서 조그맣게 정성은 드렸는데 제대로 가시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도 여러 군데서 좀 듣기도 하고 그게 의문이고 알고 싶기도 하고요. 아버지하고 좀 진지하게 좀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알고 싶어요. 제대로 가셨는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해보고 싶어요. 올 초에는 그냥 제가 이런 데를 안 다녔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뭐 꿈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점을 보게 됐는데 너는 신이다.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아이가 다친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또 아이 때문에 다녀야 된다고 해서 다섯, 여섯 군데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 테스트도 했는데 맞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고민이 뭔데?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아이 때문에 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소리도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한 번씩 꿈꾸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버지 보내놓고 나서도 한 번씩 꿈꾸는 것도 그렇고 일단 들어오니까 집을 들어오니까 처음 쌤이 딱 들어오자마자 카페 답답해 집을 들어오니까 저도 들어오고 있어요.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이 본인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이나 무거워. 그러다 보니 이게 뭐지 하고 점집도 쳐다봤다가 이렇게 점집에 상담도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겨버리고 상문이다 됐든 그 끝에 이런 일이 중간중간에 생겨버리니까 본인은 버티지도 못하고 놀랄 일이고 무섭고 두렵고 지금 모든 일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만 울어요. 그냥. 그래서 느낌 예감 촉 이런 것들은 오는데 이건 어디에서 주는지 뭐 때문에 주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되는지 이 문제점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동동그림인 거야. 곽씨 가정을 위주로 내가 오늘 볼 거예요. 아이는 있다 하지만 뭔가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이 제자다. 우리 같은 제자 맞다. 어렸을 때부터 영체로 자꾸 느껴지고 예감, 직감, 육감 집안의 어떤 일들을 알게 되고 근데 이 기운들이 내가 보니 본인뿐만 아니라 양이시나 봐봐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어떤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놀랄 일이나 뭐 어떤 상문이나 안 그럼 급사처럼 가는 분들이 되었든 이런 조상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청춘에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 본인은 제자이지만 곽씨 가정에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신벌이 내려온 거야. 그런데 때가 되어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본인도 점집을 다녔다 해서 구슬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런 맥을 못 찾다 보니까 주력을 못 잡아주다 보니까 계속 친정엄마 성씨가 뭔데? 전가요. 전씨. 전씨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그럼 구탈 때마다 전씨가.
외할머니가 아니가 증조 할머니가 내가 왔다 내가 불쌍 너 불쌍해서 왔다 하고 맨날 그렇게 구술했다 보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게 또 없다고 살았어.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상관으로 이렇게 상문이 들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이 들면서 부친여래가 되었든 들면서 내가 놀라다 보니까 혹시나 어디 가서 다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네가 안 받아서 그렇다 하고 맞잖아 아니가 그냥 두렵기도 하다 정말 과연 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제자라서 그런 일이 본인 보라고 알으라고 벌을 내리기는 하나 본인 때문에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곽씨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던 산 이렇게 둘러보면 산바람도 보이고 산소 이장 바람 있죠 산소를 이장했죠 이장 바람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상 가지고 다툼하는 것도 보이고 네 거다 내 거다 사손들끼리 선산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이렇게 재산이 내려오는 게 자고 조그만 땅이 되었든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있던 것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곽씨 집에는 남자 자손들이 청춘에 일찍이 가거나 아니면 사실은 딱히 병을 지병을 알아서 오래 알아서 가는 사람은 없다 갑자기 병이 와서 갑자기 죽거나 타사같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던가 그리고 청춘에 여기에는 일찍이 결혼을 안 하고 죽은 혼신도 있단 말이지 아버지 형제자가 되었든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자도 보이고 그 윗대에도 보이고 밑에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는 알고 있죠. 결혼을 안 하고 죽은 혼신도 남혼신, 여혼신이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본인한테 인연을 만나도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게끔 하지 못하게 하고 늘 사랑이 목매이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살수들이 본인이 제자이다 보니까 모든 걸 감고 있겠죠.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부친여래가 돌아가셨나요? 네. 그러면 이 부친여래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 또 이게 줄상이거든. 예. 맞죠? 사촌동생. 이게 계속 지금 줄상이라고 예. 이 집은 예. 각시 집 자체에서 예. 그래서 아들 자손들이 갖고 치는 격이야. 명의 없이 예. 맞죠? 그러고 나서 이게 줄상문에 겹상문에 진상문이다 보니까 본인 몸이 어느 순간부터 늘어진다. 계속 이 사자들이 앞을 기웃기웃거린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아니까 제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면은 어느 순간 뜰까 봐 싶어서 이 혼이 뜨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기웃거리는 거야 이 방 저 방 한 군데 앉아있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 각시 명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를 빨리 잡아줘야 되고 이 안에 일단 먼저 신이다 아니다 하기 전에는 조상이 먼저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황이라 제자이긴 해요. 조상 갈래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이거 정리를 조금 하고 잡아드릴게요. 마무리 짓게요. 딴 데서 몰랐다 끄집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좀 찾아내셨고요. 뭔가 가슴에 와닿겠고 저를 뭔가를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우리 각시 부인 여기저기 많이 불러 무당집에도 가봤고 점도 받고 상담도 해봤고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다고는 하나 그 갈래를 못 잡고 내가 어떻게 내 사주팔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안 당해야 될 일도 당하게 되고 꿈으로 선몽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으로 주나 누가 줬는지
어느 분이 줬는지 뭐 하라고 줬는지 알지를 못하니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임시 제자 10년 맺고 2년 잡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임시 가정 안에 만 조상님도 계실 것이고 각시 명당 안으로도 들어오는 조상님들도 계실 것이고 무슨 인연인지 이렇게 이시라고 이름은 짓고 새끼는 낳았다고는 하나 몸이 담지도 못하고 호적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각시 부인아 그래 우리 제자 우리 각시 제자 그래 우리 같은 제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어서 신명 판단 내어서 이 가정 저 가정 너처럼 힘든 제자들 아니면 인간들 인연 지었던 사람들 이렇게 명이어 주자고 왔던 신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명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각시 가정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각시 가정이든 이시 가정이든 엄마 전시 가정을 둘러보아도 다 명 땜하기 바쁘고 청춘에 일찍이 명을 이렇게 일찍이 급살처럼 가게끔도 만들어 보았다. 이래주면 알아줄라나 저래주면 알아볼라나 싶어서 이시 저 대주를 명 없는 저 자손을 저렇게 인연 잡아서라도 저 집에 가서 저 아이를 낳아서라도 저 아이 때문이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라고 이 인연을 잡았더니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뭘 하고 와가지고 신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조상도 화가 나 있고 이름 짓고 들어오는 조상들은 진을 치기 시작하고 온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겠고 매일 밤마다 누군가하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내가 신인가 내가 잡을 수는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정신병인가 혼자 육두별수를 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정 각시명당에 판당용수 한번 내어보자고 이정성 드리는 정성이니 지금부터 부정영정이 있다면 부정을 걷어낼 것이고 살이 있다면 살을 걷어낼 것이고 원만타 한만타 오는 조상님이 있다면 조상을 풀어내서 그 갈래 끝에 우리 제자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이 가정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열러 가볼게요. 오늘날 이시가정에 각시 명당 안에 부정영정 치려고 하니 부정영정만으로 내 아니시냐. 오늘 이시가정 둘러다보고 각시가정 둘러다보니 우리 각시 제자야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정은 이렇게 상문화 부정이구나. 상문 부정이 이렇게 있거든. 3년 상이다. 3년 줄창으로 3년 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가고 그 상문 부정 끝에 아버지가 간 격이고 주당을 맞아서 갔다 해도 급사처럼 갔다 해도 칼은 아니다. 아니더냐. 그런데 그래 이 가정의 각시 가정의 아들 자손들 세 명을 줄지어서 갈기 이전에 산소 이정 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아니더냐. 너가 알든 모르든 이 각시 가정에는 산소를 이렇게 옮겼다가 봉분을 여기다 세웠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격이고 파헤쳤다라는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 그때부터 산소 바람이 불고부터 아들 자손들을 이렇게 사는 아들을 뜻하거든요. 남자 자손을 뜻한단 말이죠. 이 남자 자손들을 꺾어 갔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왜 한 사람 꺾어 가고 제일 먼저 가는 분이 누구지?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 사촌자 이 젊은 청춘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을 적에 한번 알아보라고 다 모르는 거 아니다. 작은 아버지도 산소 때문에 아들이 갔는지 어느 정도는 지대 짐작하고 있었고 아니냐고 왜 그 손을 댄 게 작은 아버지고 그 손을 댄 게 그 위에 본인 아버지하고 손을 같이 이야기 끝에 그 산소를 이장을 한 것 같다. 이장을 하면서 아들 자손이 이렇게 가게 된 격이고 그 후로 작은아버지 가고 마지막 타수 때 아버지가 이렇게 상문 주당에 산소 이장 바람에 같이 이렇게 충을 맞았다 해도 가은은 아니었다 하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문 부정 오늘날에 이렇게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따라 내 딸아.
그때 사무 끝에 예. 사실 그때 아버지가 이리 왔다. 근데 이렇게 나도 나의 변학처럼 갑자기 갈 줄 몰랐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어느 누가 하나를 풀어준다고 해도 얘네 싫고 이야기해 줄 줄 몰랐고 아니냐. 계속 내 딸 불쌍해서 한 번 만져보고 두 번 만져본 것이 애비 손이 가시 손이 들어서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계속 오늘 이렇게 받고 받고 딸 아빠 간다. 오늘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거 풀고 가고 창문고 열어줄 때 풀고 가고 길 열어줄 때 내 올라갈 때 이제 찾지 마라. 아버지 찾지 마라. 보고 싶으면 어떡해. 오늘 일을 보고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면까지 다 살고 오고 기침하고 기침 나오면 다 살고 나오고 내가 닦지 못했던 거 다 닦고 오고 죽고 보니 그 길임이 어떻고 저 길임이 어떠냐.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 오늘 잘 닦아서 나는 길 열고 손길 잡고 올라갈 테니 두 번 다시 예비 찾지 마라. 연락해. 미안해. 우리 선생님도 잘 우리 새끼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 모르고 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습니다. 그러니 나 오늘 풀고 가고 닦아 갑니다. 야 잘 지내거라. 오늘 상문고 풀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서 짐작하세요. 물어보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풀어준다고 뭐 진호기구 시대였던 뭘 했어? 그러면서 그때 몸에다가 아버지를 실어보니 어쩌냐면서 있었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 끝에? 그 도중에 실어서 돌아.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묶여 본인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무당들이 어떻게든 뭘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닦아주던지 아니면 더 이상 못 가게끔 결계를 쳐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올 때는 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조상사자도 오고 우리 왜 일찍사자 월찍사자 사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과 이 산 사람의 기운이 자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리던 거야. 이게 속도 굉장히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랬던 기운 다시 한번 이렇게 풀고 가고 아버지 오늘 간다 하면은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딸하고 분리하는 작업 그러니 본인도 두 번 다시 아버지 찾고 하지만 그냥 아버지 좋은 대로 가세요. 마음속으로 좋게 그냥 빌어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를 부르거나 계속 그러지 마. 본인이 귀신을 부르는 격이고 조상들을 계속 부르는 격이야.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즐긴단 말이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 놓고 오늘은 그 기운도 또 닦아 놓고 풀어 놓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시랍니다. 가정의 가시 명단으로 부정인정 거들적이 제일 먼저 상문 부정 우리 상을 입으면 이렇게 노란 상복을 입죠. 상문 부정이 동서남부 이렇게 명이 나갈 일처럼
명 끝에, 명이 사람이 명이 첫 번째잖아. 근데 이렇게 신명 끝에, 명 끝에 동서남북 길문을 다 막고 있는 한국이었다. 그래서 그 길문 열어놓고 상문이 들어왔다면 상문 부정을 제일 먼저 걷어놓고 토주 명당 안에 신인이라 이름을 지었던 영산아 부정이다. 영실 부정이다. 조상이 왕래했던 부정이다. 그리고 말명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이라 받아먹었던 기운들, 말명 부정이다. 동팀 동법의 부정이다. 왔던 건 하나씩 걷어 놓았으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두 개. 그리고 할머니 그런다. 신명에서 그런다. 이게 가라면 갈 거가? 뭐 하러 왔는데? 잠깐만 이거 잡아봐. 한 개만 잡아봐. 갑자기 본 그걸로 들어가려니까 화가 나네. 이거 뭐하러 왔는데 너? 아버지를 풀어보자고 왔나? 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왔나? 다 궁금해요. 궁금한 거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 내가 보니까 궁금하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고. 명희씨는 제자예요. 그리고 딸도 제자입니다. 본인이 오늘 안에 이 제자가 판단을 내려줄 수 있으나 그 판단 안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지키자고 여기 왔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단다. 신명에서. 그러니 그 판단 공수 잘 받고 나면 괜찮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오늘날의 이시가정 안에가 신명당 안으로 네. 오늘 이시가정에 이런 성신인의 손길을 잡고 네. 일곱은 칠성이라 삼불은 재석 아니시냐 재성님의 손길을 잡고 이를 용궁천왕에 물길을 열어서 이시가정에 세종 불사할머니 손길을 잡아 오늘날의 각시 제자 몸주 대신 우레주레 락 대신 내 아니시리 내념 너에게 눈으로 안 보여줬더냐? 키로 안 들러줬더냐? 직감, 육감 안 주었더냐? 어찌 네가 느끼고 네가 듣고 네가 뱉은 것만 신이라고 할 수 있겠더냐? 오늘날이 신이 아닌지 신인지 신이 아닌지 확인 작업을 했을 때 어떻더냐? 확인 작업 다 하고 씻고 뜯고 막 보고 다 했더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고 들었었던 위제자 아니더냐? 어떠만한 신명이더냐 각시 가정에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던 신명이냐 아니시냐 사시나 대감줄에 손길을 잡고 각시 가정 업으로 불렀던 대감이 분명하고 이렇게 신명줄로 불리던 대감님 내 불리던 신장님 내 장군님 내 손길을 잡고 들어섰다 이북할 말 잠시 잠깐 들어서서 너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니 매일 천 도깨비 만 도깨비다 어느 날은 여기서 울적 어떤 날은 저쪽 기숙에서 벌쩍 아니더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한자리에 안주하기 너무나도 힘든 제자야 이런 신명이 있다 보니 너에게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저랬다가 도깨비처럼 도깨비 불처럼 번쩍번쩍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런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 이 제자한테 이 판단 공수 받아보자고 내가 들어섰고 원만하에 오신 조상님들, 한만하에 오신 조상님들을 안고 가고 닦아 가고 이고 갈 터이고 오늘 우리 각시 제자한테 오늘 이시 가정에 불사 할머니 이런 성신님의 손길을 잡아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들어섰고 저 이시 우리 저 공주방성 명 잡아주자가 내가 들어섰다. 할머니 그러신다. 2, 3개월 안으로 판단 공수 내어라. 내가 되었든 어떤 인연이 되었든 너는 제자이고 이 제자길 안 가고는 안 된다. 어떤 날은 먹는 것도 한참 먹었다가 어떤 날은 끼니를 아예 굶었다가 못 먹게 하고 아니냐? 곡기를 끊게 한다고 너한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네가 제자인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야 하는 제자인데 제자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신은 어디 가고 없고 이렇게 다 말명들이나 귀신들을 이고 안고 얽혀 있으니 보이는 것이는 귀신일 것이고
들리는 것은 귀신의 말일 것이고 맞는 것은 귀신의 냄새뿐이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도 다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생각밖에 없다. 어쩌다가 내 제사가 이래 됐노? 오늘날에 이를 용천하게 깨끗하게 용신에 업에서 물을 닦아놓고 가자고 내가 들어섰고 임시 제자 불림의 대신에 손길을 잡아 오늘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강씨 제자한테 일러주자 내가 왔으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허튼 기운을 내가 닦아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 공수는 너가 스스로 내도록 하고 알고 가라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할머니인 것 같아. 맞다. 그냥 할머니인 줄 알고 있어라 일단은. 좀 더 공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데? 화가 나지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할머니. 화가 난다. 맞습니다. 제자를 보니 화가 난다. 언제 왔던 신명이냐? 내가 오면 온 줄 알겠더냐? 가면 간 줄 알겠더냐? 꿈으로 선몽됐던 할머니 내 아니시냐? 느낌으로, 예감으로, 직감으로 왔던 할머니 아니시냐. 오늘날에 너가 뭘 잘했다고 내가 명패를 알려주겠더냐.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억울하고 기작이 없고 오늘에서야 이렇게나마 잠시 잠깐 선생님 대신해서 길문을 열어서 내 제자한테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 가정 명당 안에 허튼 기운이 있으면 내 잠시 물려줄로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라도 잠시 잠깐 제자한테 일러주시고 할머니 다시 한번 풀고 가볼게요.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알고 가고 우리 제자한테 일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조금 조금씩 차차차차 제자 기도 많이 시킬 테니까 기도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꿈 선몽 끝으로도 알려주시고 예감 끝으로 직감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세요. 예, 어떤 것 같은데? 먼 것 같은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나.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갔던 기운들,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갔던 기운들은 내 오늘 동서남북 깨끗하게 이렇게 길문 열어서 용신의 업을 해서 따뜻하게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하나 더. 그래서 조상은 조상대로 그리고 상문은 상문대로 내가 걷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공 많이 닦아란다. 알았지? 애기 때문이라도 닦고 가고 조금 풀리나? 근데 신이 있다라는 거 오늘 너한테 증명시켜 주는 날이고 의심했다 너무 많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하고 일러줘도 맞나 안 맞나. 뭐 오늘은 여 뭐 방송인들 내가 갔다 왔던 데랑 똑같겠지 하고 계속 너 마음에 야리고 거짓말하고 떠보고 맞잖아. 그래서 오늘 신은 이거 일러주자고 보여주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지 알고 있고 앞에 보고 절 세 번 할게요.
자, 이제 이시 가정의 각신명당에 원만하여 오신 조상님, 한만하여 오신 조상님들은 그렇죠. 알고 가고 풀고 가고 오늘 타살에 매여 있는 조상님들은 타살고도 풀고 가고 산신에 매여 있는 조상님들은 산신고도 풀고 가고 상문에 걸쳐서 조객상문이다, 진상문이다, 줄상문이다 걸려 있는 이렇게 상문에 걸려 있는 조상들은 상문고도 풀고 갔으니 나물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살에 살수, 허튼기 끝에 따라오는 살수, 집안의 동토 끝에 따라오는 살수, 우리 제자 여기저기 비는 끝에, 손 끝에 따라오는 살수들 낱낱이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게요. 오늘날에 시가전 각시명당 안에 우리 각시부의 희정성들을 저게 산에 살 수 걷자고 하니까 상문 사자네가 아니더냐, 주단 사자네 아니시냐, 조개에 조개 끝에 따라오는 사자네 아니시냐, 오늘 줄상문 끝이다 따라 들어서 말명 끝에 따라오는 말명 사자네 아니시냐, 영상 끝에 따라오는 영상 사자네 아니시냐. 영산이라는 거는 이시가정이든 곽시명당이든 다 조상들이 계곡이 날짐승 다 다루던 가정이다. 맞지? 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이시 대주가 먹고 있고 너도 안 먹었다 말하지 말란다. 스스로는 안 먹었다고는 하나 계곡인지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건 부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눈이고 알이고 그 끝에 따라드는 이런 사자들이 들어서서 너 눈을 감기는 격이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을 못하겠고 늘어지기 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하루에 12분도 드는 격이란다 아니냐. 산 손장이 따로 없단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숨은 쉰다고는 하나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딱 오늘 한순간에 죽으면 딱 끝인데 아니냐. 이 마음도 계속해서 죽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상문으로 사자로 턱 이렇게 줄을 놓고 있으니 너에게 이렇게 줄을 놓고 있으니 속도 미시껍고 어지럽고 했던 기운들 낱낱이 한번 다시 벗겨가고 낚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대주님의 신랑 친구가 본인 친구가 누가 이래 칼을 맞아 죽었어. 칼을 맞아 죽었는지 타살같이 가고 알지? 말해라 빨리. 그러니까 누구냐고. 못 간다. 나는 난 니하고 니 사랑한다. 타살 워낙 내가 되고 그래서 너가 서방하고도 내가 못 살겠고 첫놈 만나 칼부림에 두드러 패고 죽이고 싶고 맞아 맞아 내가 딱 앉아서 숨어서 숨은 영산 내가 되고 숨은 귀신 내가 되고 그러니 오늘 딱 오늘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짱나네 짱나 대감도 내가 되고 장군도 내가 되고 조상들 다 앞세워서 내가 뒤에서 숨어서 서럼도 내가 주고 울기도 내가 주고 어느 놈도 내가 못 만나게 했고 남자가 가까이 올라가면 씨발놈 개새끼 십새끼 하고 욕을 하고 아니냐? 대답을 해라. 그래서 손목도 꺼보자 사살처럼 가보자 그 마음 안 줬어? 그래서 몸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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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하고 그렇지 사랑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기접을 하고 몸에 사는 자매 이렇게 기접을 하고 그래 온몸이 소름 끼치고 안 했냐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잡히고 아이씨 난 내가 알았는데 뒤에 칼을 맞았는데 이리 자꾸 뒤에 뒤통수 아프지? 그러니까 목뒤 목 아프지? 그랬던 거 오늘 낱낱이 벗겨내고 이렇게만 가도
이제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고. 그래서 닦아 갈 테니 그래 알아 짐작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부산 끝에 창문 끝에 그 줄 인형 끝에 따라오는 원한 상사 조상은 조상대로 올려보내고 대신에 몸주 신명은 신명대로 밝혀놓고 나면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분히 생각을 하고 쌤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그러고 나면 이거는 소원 깃발 본인이 어떻게 가자 하는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앞으로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안으로 계속 속임이 있을 것 같고 할 거고 그럼 위로 싸고 밑으로 싸고 하면 위로 올리고 밑으로 싸고 하면 계속 하라고 나쁜 거 아니니까 안 좋은 기운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때까지 해봤을 때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많이 뭐. 달라요. 다르고 이렇게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처음이고 TV에서만 봤던 거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몰랐던 부분은 또 있고 계속 끄집어내주시고 제가 또 뭐를 생각을 하게끔 좀 더 의심병도 없어지고 생각을 하시게끔 더 만들어 주시니까 조금 믿음이 간다? 생각하게끔? 네. 전혀 이 세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만나보고 맞다라는 생각을 더 맞구나. 거부할 수 없겠구나. 물론 갈림길이 많았어요. 기다 아니다는 많았지만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좀 안고 가요.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걸 잘 모르고 여태까지 방황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신을 제자를 간다 안 간다 지금 우선 그렇기 이전에 벌이 많이 내려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벌을 먼저 벗기느라 좀 오늘 바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가 어떤 뭐 조상이 되었든 어떤 허튼 기운들이 되었든 신이라고 많이 이름을 짓고 앉아있던 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끝에 이 가정 안에 어떤 상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그런 살수나 어떤 벌들을 벗기는 데 우선적으로 두었었고요. 벗기고 나서 몸줄을 놀아보니 제대로 잘 오시고 그리고 잘 표적도 잘 받고 잘 어떻게 잘 오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기도를 먼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허튼 기운이나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알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자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좀 많이 노력해서 닦아내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에서 가자 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이 오늘 사례자한테 보여줄 것이고 제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